갑자기 세상이 시끄러워진 건 장마도 대충 건너뛰고 무더위가 시작되던 지난 7월의 일이었다. 공주가 되고 싶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6살 지연이. 하지만 작년 죽음의 고비를 넘긴 후 아이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4분간 심정지가 올 만큼 급박한 상황을 이겨냈지만 아이의 신장은 90% 가까이 손상됐다. 그리고 그 논란의 중심에 햄버거가 있었다. 전 세계 3만 7천여 개 매장을 하루 7천만 명이 이용한다는 글로벌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국내에서도 400여 개의 매장을 보유해 많은 사람들이 이 업체 햄버거를 즐긴다. 지연이 측은 아이가 아픈 원인으로 이 햄버거에 든 고기 패티를 지목하고 있다. 2016년 9월 25일, 지연이는 가족들과 함께 집 근처 햄버거 매장을 찾았다. 평소 아이가 햄버거를 사달라는 이유가 꼭 햄버거를 밥 대신 먹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장난감 있잖아요, 유튜브 장난감. 그것 때문에 가는 거지. 뭐 햄버거, 치즈버거, 뭐 치킨너겟 이런 걸 뭐 먹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은. 그래서. 그날 지연이가 먹은 건 불고기 버거 세트. 그런데 햄버거를 먹고 몇 시간이 지나자 지연이가 복통을 호소하며 설사를 시작했다. 다음 날 병원에 갔지만 차도가 있긴커녕 몸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이틀 후에는 혈변을 보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제 노란 호박 있잖아요. 그런 색깔, 좀 짙은 색깔에 이렇게 점액질 같이 그런 게 변에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체크를 했더니. 햄버거 먹고 다음 날이네요. 그렇죠. 27일 날 오후부터. 네. 그렇게 돼서 얘가 거기서도 혈변이긴 한데 그때 막 빨간 피가 아니라 이렇게 그 오렌지, 짙은 오렌지빛의 막 그런 혈변을 이렇게 선생님도 한 번씩 보셨어요. 네. 간호사 선생님도 보시고. 병원 의사가 진단한 지현이의 병명은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었다. 삼성의 응급실에 갔을 때 먼저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의 심한 질환으로 신장 기능을 저하시킨다. 설사와 구토, 혈변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면역력이 약한 소아나 노인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이다. 완전히 익지 않은 고기에서 섭취된 O157균과 같은 장출혈성 대장균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일명 햄버거 병으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햄버거 패티뿐만 아니라 떡갈비 등 모든 종류의 분쇄육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래서 장출혈성 대장균들은 이런 식중독과 관련돼 있는 형태인데 특히 소아에서 용혈성 요독증후군을 훨씬 더 많이 일으키고 용혈성 요독증후군을 일으킨 환아에서 극소수는 사망할 수도 있고요. 독소수는 이제 장기적인 합병증으로 심부전이 발생해서 계속해서 투석을 돌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으로 만성 심부전증을 앓게 된 지연이. 이제는 매일 하루에 10시간씩 복막 투석을 해야 한다. 집이 병원이 되고 엄마가 간호사가 된 시간들. 현재로선 신장 이식만이 유일한 방법인데 그마저도 아이가 잘 자라야 가능성이 생긴다. 아파? 그 졸려 안 졸려? 간지러워. 그리고 막 뭐 로션 더 발라줄게. 그리고 제가 이러한 이렇게까지 애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진짜 1%만이라도 있다 그러면 절대 사주지 않았을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고. 이 병은 덜 익은 고기뿐만 아니라 채소 등 다른 식재료를 통해서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피해자 측이 햄버거 패티만을 주목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분쇄육 얘기, 햄버거 패티 얘기를 그때 하셨고. 네. 그쵸? 그날 햄버거 먹은 것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그 전에 그 말까지 했어요. 네. 하다못해 뭐 젤리 먹은 거? 네.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네.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확실히 이 병이
그 햄버거 분쇄육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의사 선생님은 생각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겠죠. 네. 뭐 과일 주스 때문이다, 젤리 때문이다, 뭐 김 싸 먹은 밥 때문이다. 그럼 그 얘기를 하셨겠죠. 네. 솔직히. 결국 피해자 측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형사 고소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는 당일 햄버거 외에 다른 음식은 먹지 않은 상태에서 약 2시간 후부터 복통, 구역, 설사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맥도날드 측의 과실이 굉장히 큽니다. 이는 중대한 과실이고 고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지만 되는 이 현실이 너무 너무 속상한 진짜 사람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요. 사고도 당할 수 있는 건 아는데 책임을 좀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당시 아이가 먹었던 햄버거가 남아있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원인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 아이의 증세가 이 햄버거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려면 뭐 이 햄버거의 샘플도 남아 있어서 거기 있는 균과 이 아이의 뱃속에서 검출된 균이 동일하거나 뭐 이런 그렇게 되면은 이 네. 세상에서 식중독으로 고소할 수 있는 케이스가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네. 네. 그게 당연히 다 뱃속에 들어갔고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고소까지 진행이 되는 거지. 그게 만약에 있었으면 처음부터 역학조사가 끝났고 이미 다 명백하게 됐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까지 어려운 절차로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네. 당시 맥도날드 측은 햄버거 패티가 정부 인증시설에서 만들어졌으며 병의 원인을 햄버거 패티로 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일 판매된 동일 제품에서 추가 피해가 없었고 관할시청에서도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 역시 햄버거 패티로 인해 5157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지금 패티에서 나올 확률은 정말로 많은 허들들을 다 뛰어넘어야 패티에서 5157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가능성은 제가 과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낮고요. 혹시 패티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먹고 HUS에 걸릴 확률은 또 10%도 안 됩니다. 뭐 환자의 사정은 딱하지만 원인이 햄버거다라고 판단이 되기는 결정이 나기는 참으로 어렵다. 5개월 전 제작진을 찾아온 업체 관계자들. 본인들의 과실이 아닐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지금 맥도날드 햄버거로 인해서 그 아이가 유발성 요독증후군에 걸렸을 가능성은 제로다라는 게 맥도날드 쪽의 입장입니다. 세상에 100%는 없죠.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봤어요. 그러니까 잠복기라던가 그 내장에서 일어난 일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그럴 개연성은 굉장히 낮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오랫동안 해오고 또 업계 대표기업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라봐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저희가 잘해야 이후 맥도날드에서 덜 익은 햄버거 패티를 먹었다는 제보도 있었지만 이것이 패티에 5157균과 같은 장 출혈성 대장균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순 없었다. 그리고 5개월이 흘렀다. PD수첩의 제작 거부로 시작된 MBC 총파업을 거치며 잠시 취재가 숨고르기에 들어갔음에도 햄버거 패티와 관련한 퍼즐 조각들은 하나 둘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같은 업체 햄버거를 먹고 지연이와 유사한 증상을 보였다는 아이들이 추가로 나타났고 이들 역시 형사 고소에 동참했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소비자원은 햄버거 패티 위생과 관련한 긴급 실태 조사에 나섰다.
매출 상위 6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맥도날드의 불고기 버거에서만 식중독균의 하나인 황색 포도 상구균이 초과 검출됐다. 그런데 그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 한개 제품에서 그 식중독균이 황색 포도 상구균이 기준이 그램당 100 이하거든요. 네네. 그것보다 그 3배 이상인 그램당 340이 초과 검출되어서 위생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네. 당시 업체 측은 한국 소비자원의 시료 채취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시험 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젊은 남성이 종이 가방을 들고 패스트푸드점을 업체 측은 절차 위반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소비자원을 상대로 별도 소송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 조사했던 그 조사 사업의 전 제품들이 네. 다 동일한 요령으로 저희가 시료를 채취를 했고요. 네. 그 운반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그 38개 중에서 37개의 시료에서는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 해당사 제품 중에서 동일 매장에서 추가로 수거했던 빅맥이라는 또 제품이 있습니다. 네네. 그 제품에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그 이동을 하고 저희가 분석을 했지만 그 제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이 발표 이후 지연이 변호인은 당시 먹었던 햄버거 패티가 부종류 이상의 균에 동시 오염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여러 균이 동시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도상구균과 오이로출균에 동시 감염되었다. 그렇게 그럴 경우에는 초반에 설사가 이렇게 이 정도 시점에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틀 후에 혈변이 나왔다라고 할 경우 딱 그 기간이 맞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사님을 나오시라고 한 거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업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예방 차원에서 오늘 오시라고 했습니다. 햄버거 패티를 독점 공급하는 자회사의 자체 검사 결과 2016년 이후 장출혈성 대장균이 실제로 세 차례나 검출됐다는 자료가 공개된 것이다. 하지만 상당량이 폐기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패티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 아프죠. 네네. 그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장출혈성 대장균이 세 차례 검출된 패티 중 55톤에 달하는 양은 회수 폐기되지 않은 채 소비자들에게 판매됐다. 맥기코리아에서 그 세 번에 걸쳐서 이제 그 장출혈. 대장균이 검출된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맥기코리아에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 협력업체에서부터 그 맥도날드한테 통보가 오나요? 네,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옵니까? 그러면은 2차 같은 경우에는 2차 그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출된 사실을 맥기코리아에서 알리질 않았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언제 아셨습니까? 2차 부분은 저희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다 소진되고 나서 그때 가서 국민들은 알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차, 3차분에 대해서는 유통되지 않고 폐기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조금 더 현재 위생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어쨌든 맥기코리아 측에서 사실 그런 거를 자가 품질 검사를 통해서 발견이 되면은 바로 사실은 이제 식약처라든가 아니면은 그 지방자치단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가 품질 검사라고 하는 것이 하고 나서 한 열흘 뒤에 그 결과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뭐 그러다 보면 이미 또 그 패티는 햄버거 패티는 다 이제 소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더구나 이제 신고조차 하지 않은 작년 11월의 경우 그런 경우에는 식품 당국에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굉장히 좀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급업체 관계자 3명에게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본사 측은 서둘러 패티 납품 업체를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불시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수거용 햄버거 및 얼음 등에 살균용 소독제를 뿌렸다는 제보가 보도되기도 했다. 방호소에서 그거 한 번씩 식품 수거하러 오잖아요. 네. 그럴 때 세니타이저 당연히 뿌려서 나가잖아요. 식품에다가도요?
햄버거하고 안 뿌리지 엄청 뿌려서 가는데. 아, 음식에다가. 네. 근데 거기서 그러면 합격해서 나와요. 걔네들은 먹어볼 건 아니니까. 아니 그 맥도날드 측은 즉각 입장문을 발표해 제보 내용이 허위 사실이며 관련 행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업체가 해명과 법적 대응에 바쁜 사이 지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 인사. 인사. 삼촌 기억 안 나? 최근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한 엄마와 지현이. 투병과 간병, 법정 다툼을 동시에 진행하는 사이 가족들은 안에서부터 무너져가고 있었다. 뭐 좀 소진되거나 이런 느낌도 혼자 있으면 그래요. 아, 네. 이제 집에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거나 저 혼자 있으면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혼자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네.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 가장 두렵다. 계속되는 복막투석과 병원 치료가 스트레스인 지현이 역시 놀이치료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아야 하는 상황. 한창 바깥에서 뛰어놀고 싶은 6살 지현이의 일상은 집과 병원, 유치원에만 갇혀있다. 어떤 장면인가요? 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크레파스? 색연필? 아, 그래. 오늘 어떤 그림 그렸어요? 응? 뭐요? 성. 성? 어, 큰 성? 공주님 돼서 살고 싶은 성? 아, 진짜? 어리석겠다. 생사의 고비를 넘겼지만 자기가 왜 이렇게 아파야 하는지 아직 잘 모르는 나이. 예나 지금이나 엄마가 바라는 건 단 한 가지뿐이다. 의료진들께서 말씀하시는 0.0001%의 가능성. 그거 아예 나머지 신장이 많이 많이 잘 자라줘서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게 희망이고요. 제작진은 업체 측의 지연이 사건뿐 아니라 그간 논란이 된 사건들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맥도날드 측은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그와 별개로 피해자 측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정부 및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달라는 내용의 서면 답변을 보내왔다. 피해 사실과 햄버거 패티의 인과관계는 입증 자체가 쉽지 않다. 그걸 잘 알면서도 지연이 측이 소송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이 소송이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이 소송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햄버거 패티에 있는 균이 있을 수가 있고 그 균이 만약에 덜 익혀서 제대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역류화나 이런 소화가 먹었을 경우에는 치명적으로 아이의 신체 장기가 손상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알지 못했고 근데 이 첫 번째 고소인을 통해 가지고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알게 된 네. 점이 있는데 네. 그걸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때론 법적인 판단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법이다. 2006년 4월 KTX 여성 승무원들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명숙 총리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그들은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소속 비정규직 신분이었다. KTX 여승무원들은 코레일이 자신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며 파업 중이었다. 농성은 이틀 만에 진압됐고 8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돌아보면 그때 그들을 향한 세상의 시선은 적잖이 차가웠다. 아니 어떻게 쟤네들이 공무원이 돼? 이기적이라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녀들에게 정말 이기적이다. 어떻게 공사를 너네가 어떻게 가니?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승무원들이 직접 저희 수업에 와서 어떤 부당한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고 다 그랬어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몇몇 학생은 너네 우리처럼 치열하게 안 살았잖아. 뭐 이런 방식의 시각들이 쪼끌도 그렇게 냈었고요. 고려일 측은 승무원 280여 명을 해고했다. 11년 전 2006년의 일이다. 그날이 어제였던 것처럼 2017년 겨울. 4,312일 동안 길거리에서 고강농성을 하고 단식을 하고 석방을 하고 KTX 여승무원들이 오체 투지에 나섰다. 11년째다. 33명의 해고자들은 아직도 KTX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번 오체투지하면서 절을 할 때마다 승무원 한 명 한 명 이름 떠올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지상의 스튜어디스, KTX의 꽃이라던 여승무원들. 해고 11년. 길 위에서 청춘을 잃어가며 33명의 KTX 여승무원들은 왜 그 싸움을 멈추지 않았던 것일까? 2004년 1월. KTX 1기 승무원 351명이 입사 후 첫 교육을 받던 날 한방 눈이 내렸다. 거기 눈밭 밟고 지나갔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좀 설레고 더구나 나 KTX 1기 승무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아 뭔가 어떤 이 세계는 어떨까. 그리고 평생 직장이고 꽃이고 지상의 스튜어디스고 정말 대단한 직업을 내가 가졌구나. KTX 1기 승무원 공채 경쟁률 13.3:1. 351명 모집에 4,600여 명이 몰렸다. 항공사 승무원 지망생들도 대거 지원했고 승무원 경력자들도 있었다. 공기업이라는 매력이 컸다. 대학에서 아랍어를 전공한 미정 씨도 항공사 지망생이었다. KTX 승무원에 합격하자 부모님은 더 좋아하셨다. 정년을 보장해주고 중공무원 대우를 해준다. 공무원의 준하는 아니 중공무원 대우가 아니라 공무원의 준하는 모든 복지를 이제 준다라고 거기에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컸거든요. 2004년 4월. 반군 이래 최대의 국철 사업이라 불리던 KTX가 개통됐다. KTX 1기 승무원들은 당시 철도청 자회사였던 홍익회에 비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아 지금 철도청이기 때문에 공무원 TO가 안 났다. 그래서 내년이면 철도 공사가 될 건데 그때 되면 너네들 직접 고용할 거다. 아 그렇구나. 그냥 뭐 국가기관이고 철도청에서 그렇다는데 아 뭐 행정 절차가 그런가 보다. 잘 모르니까. 승무원들은 입사 후 교육을 받을 때도 철도 공사가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고 했다. 지금 보니까 승무원의 품위가 아직 한 사람을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안 됩니까? 심지어 채용 홍보 영상에서도 승무원 채용 1년 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거라고 했다. 계약직 사원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계약직 사원으로 1년 계약 후에는 제가 여러 가지 지급 체계라든지 전부 조정을 해서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약 5단계의 진급 그 단계를 좀 만들게 된다. 그리고 공무원 그 신분에서 적용받는 모든 분야가 다 적용되고. 그러나 2005년 코레일이 출범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설상가상 비정규직 승무원들의 처우는 열악해져갔다. 뭐 생리휴가를 뭐 번호 순서대로 뽑아 순번제로 뽑아서 쓴다던가 명절 때 나와서 일하는데 2,500원짜리 식권을 받는다던가
그런 휴일에 나와도 휴일 근무 수당이 없으니까. 갈수록 열차 편수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열차가 운행되는 횟수는 더 많아지는데 승무원은 줄고 그럼 일하는 것들도 벌써 한 1.3배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월급은 더 줄었어요. 다음 달 되면 더 이제 플러스 돼서 나올 거다. 이게 너희들에게 뭐 수당으로 더 지급되는 거니까 훨씬 더 좋을 거다. 이렇게 했지만 그게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하나도. 대학 졸업 후 첫 번째 직장. 비정규직이 뭔지도 잘 모르던 때였다. 코레일의 자회사 홍익회는 심지어 승무원들이 사용하는 앞치마 등 비품값도 월급에서 제했다. 예전에는 네네. 이 위에 명찰 이거를 떼면 떼지거든요. 이거 하나를 가격이 얼마였더라? 돈을 주고 저희한테 팔았어요. 회사에서. 승무원 명찰은 개당 5천 원에 사야 했다. 그녀들의 파업은 그렇게 시작됐다. 2006년 3월 여승무원들은 코레일이 약속대로 자신들을 직접 채용하라며 파업에 돌입했다. 코레일 측은 여승무원 280여 명을 해고했다. 전국 167명 교수들이 KTX 승무원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힘겹게 싸우는 동안 우리 교수들은 그녀들이 20대 중반의 일을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막 제가 막 진정이 안 되는데 20대 중반의 여성들이 지금 몇 살이 됐어요. 이건 정부가 진짜 이 인재들을 그렇게 좋은 언어로 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철도공사는 공기업의 신분을 망각한 사기 조직이라는 글을 쓴 교수를 고소하기도 했다. 그건 사기였어요. 그건 사기였어요. 뭐 애매모호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명백하게 얘기하지 않아서 이 사회초년생들에게 굉장한 혼란을 빚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사기죠. 세상 20대 초반, 20대 중반도 안 된 나이에 그 컨테이너에서 지내게 하고 길에서 지내게 하고 이런 이거보다 국가가 어떻게 더 큰 사기를 칠 수가 있나. 11년 결혼도 했고 아이도 생겼다. 훌쩍 자란 아이는 엄마와 함께 집회에 나와 홍보물을 나눠주기도 한다. 되게 해맑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빠서 그래. 그러니까 엄마랑 너가 이렇게 나눠주면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거 다 볼 거야. 그러니까 같이 나눠주자. 그 장면이 되게 짠했었고. 제가 최근에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건 그냥 애들 팔아서 사연 팔이 하냐라는 그런 질문들, 그런 댓글들. 저희 조합원들은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데리고 나와서 이제 투쟁의 현장에 함께 하는 건데 사실 읽기도 싫었지만 읽게 됐을 때는 그냥 이 나라도 싫고 사람도 싫고 다 싫은 거 그런 기분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언제는 KTX의 꽃이라더니 네. 세상 인심은 야박하기 이를 데 없었다. KTX 보면은 타보시면 알겠지만 그 바구니에 KTX 잡지 지금도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1회부터 계속 모았었거든요. 제가 해고되기 전까지. 부모님이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 사실 제가 버린 건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버리셨는데 나중에 그 얘기 듣고 너무 그게 좀 슬프더라고요. 사흘 파업 뒤 복귀하려고 했었다. 11년을 돌아가지 못할 줄은 몰랐다. 서울발 대전행 첫 KTX의 승무원이었던 26세 김승아 씨. 어느새 39이 됐다. 좀 있으면 TV에도 나와요. 우리 딸 참. 기가 막혀. 그러게. 출세했어, 출세. 아이고, 이렇게 아주.
아이고.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참 우리 딸이 아 내가 저런 딸을 낳는가 싶어. 아주 어찌 저런 딸을 낳았을까. 그러게 딸내미 이렇게 생겼네. 어쩌다 보니 되게 오래된 2006년에 2006년 때 했던 머리에다 메고 있었던 뭔가 그런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노조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걸 갖고 있었는데 내가 그런 걸 하게 되리라고는 잘 몰랐죠. 당시 KTX 여승무원들 모두 그렇게 뜻밖의 거리에 섰다. 아, 예쁜 아이들이죠. 진짜 아가씨들이 예쁜 아이들만 뽑아놔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매장을 시켜놨잖아요. 이거 나 단식할 때 이거 목걸이 걸고 있었던 거거든요. 뒤에다 먹고 싶은 거 엄청 써놨었어요.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들 하나하나씩 37개를 써내려가며 버틴 22일간의 단식. 해고된 여승무원들은 서울역 앞 천막에서 단식 투쟁도 세 차례나 했었다. 해고 이후 11년. KTX 여승무원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며 싸웠다. 하지 말자. 그렇게 몸을 상해가면서 뭘 얻으려고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이게 뭐 그렇게 대단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그래도 누군가는 대표해서 조금 더 그래도 조금의 희망이 있다면 한 번만 더 밀어보자.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희망 고문이라고 하잖아요. 35m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도 했지만 세상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승무원들의 마지막 희망은 법이었다. 법원 1심 판결에서 KTX 여승무원들이 승소했다.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 싸움이 이렇게 길었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해고 1500여일 만에 복직의 길이 열리는 듯했다. 우리 이겼어. 우리 첫 동호가 직원 맞고 우리 복직할 때까지 월급 지급하라고 판결 났다. 이겼어 할 때 나도 전화 받고 울었죠. 이제 해결이 되나 보다. 고생 안 해도 되나 보다 하고. 그걸 제일 먼저 엄마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제일 엄마가 기뻐할 것 같으니까 그랬겠지. 법원은 실질적으로 코레일이 여승무원들의 노동을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노동 조건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즉 여승무원들이 코레일 소속 직원이 맞다고 인정한 것이다. 코레일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의 판결을 따르겠다던 코레일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속절없는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4년 뒤 대법원은 코레일의 손을 들어주었다. 승아 씨는 그날 눈물도 나지 않았다고 했다. 약간 비현실적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 둘씩 우는 걸 보니까 아 진짜구나 이게. 대법원 판결 보름 후 34명의 해고자는 33명이 됐다. 한 여승무원이 3살 된 딸을 두고 투신 자살했다. 그것 때문에 친구를 잃었다는 게 제일 힘들죠. 직구 친구는 결혼해서 천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때는 각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각자 스스로 고민하느라고 다른 사람을 못 챙겼어요. 그래서 죄책감이 좀 있어요. 대법원은 코레일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18년 기준 당시 KTX에는 코레일 소속 정규직 열차 팀장 한 명과 자회사 소속 비정규직 승무원 3명이 탑승했다. 대법원은 열차 팀장과 승무원의 업무가 각각 안전과 서비스로 구분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립적으로 서비스 업무를 하는 승무원들은 코레일이 아닌 자회사 소속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 전제가 되는 그것이 전혀 이제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거죠. 그 논리를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승무원들은 고객이 원하는 것에 대한 서비스만 제공하면 되지 열차를 순회하면서 어떤 안전의 문제가 발생했던 걸 자기가
목격을 하더라도 무시해도 돼요. 쉽게 해서 지나다니다가 뭐 어? 유리창이 깨진 걸 발견해도 그냥 본인 업무 아니니까 그냥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승무 관련 업무 경력 30년의 김학경 씨는 대법 판결이 놀라웠다. 안전사고도 거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는 산에 갔다 오던 등산객이 열차 내에서 버너를 갑자기 틀고 밥을 해먹는, 막 라면을 끓여먹는 이런 열차 내에 화재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법 판결에 따라 KTX 승객 안전 책임은 열차 팀장 한 명의 몫이 됐다. 그것도 한두 군데 하는 게 아니야. 네. 그러니까 뭐 사랑에도 해야 되고 인접역에도 해야 되고 네. 자기 소속에도 해야 되고 혼자서 뭐 슈퍼맨도 아니고 언제 보고하고 승객 대피하고 안내 방송하고 언제 합니까 이게. 이것들을 혼자 하는 건 어불성설인 거고요. 대법원 판결 두 해 전인 2013년 일어난 대구역 열차 추돌 사고. 한 열차가 신호를 오인 출발에 일어난 3중 추돌 사고였다. 열차 석대의 승객이 1,366명이었다. 당시엔 진짜 재수가 좋았습니다. 왜 재수가 좋았냐면 무광호 열차나 그 당시에 KTX 열차가 두 개 열차 중에 한 개 열차가 한 5초, 10초만 빨리 출발했어도 어마어마한 인명사고가 나는 대형사고였습니다. 사고 당시 열차 팀장은 가장 먼저 도주했다. 끝까지 남아 사고를 수습한 건 승무원들이었다. 소속도 업무도 분리된 승무원들과 열차 팀장. 승객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열차 팀장과 승무원들 간 상시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수지만 이마저 간과되고 있다. 당장 열차 팀장한테 보고하고 열차 팀장과 협력하는 게 필요한 건데 옆에 있는 열차 팀장이랑은 협력하지 말고 소통하지 말고 보고하지 말고 니네 사무실에 있는 니네 회사 그 관리자들한테 보고해 이렇게 되는 매뉴얼인 거잖아요. 업체군이 없는 거죠. 무엇보다 큰 문제는 승무원 안전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솔직히 사고가 나면 조금 당황스럽잖아요.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유기적인 협조가 좀 되려고 하면 평소에 체계적이고 실제적이고 이런 교육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도 솔직히 제가 10년 넘게 일을 했지만 만약에 열차에서 사고 나면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렇게 그냥 한 번씩 머릿속에서 이렇게 돌려볼 때가 있거든요. 제 상상으로. 근데 조금 감이 좀 잘 안 와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해요. 승무원들이 평상시 안전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2015년 대법원 판결. 민변은 그의 최악의 판결로 꼽았다. 그런데 이번 KTX 여승무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이 노동자들보다는 오히려 사용자들이 가지는 조그마한 경영상의 이익 또는 경영상의 편의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그런 그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그 헌법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KTX 승무원들의 투쟁이 승리하면 이게 노동계에 미칠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야, 저렇게 오래 싸우면 승리할 수 있구나. 아, 정당한 주장이 나중에 관철되는구나. 아, 비정규직은 나쁜 거구나. 이게 확산되는 영향이 상당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승무원들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였을 거예요. 2015년 11월 승무원들은 파기 환송심에서 최종 패소했다. 마지막 희망도 사라졌다. 더구나 고레일은 승무원들에게 1인당 8,640만 원을 갚으라고 했다. 1심 후 고레일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승무원들에게 48개월간 임금을 지급했었다. 지금 사실 일하고 계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고 다들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공사 그리고 또 법원에서까지 우리를 정말 벼랑 끝으로 내모는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매달 이자만 108만 원씩 늘어나고 있다. 33명의 해고 승무원 1인당 갚아야 할 빚은 이제 1억 원이 넘었다. PD수첩에 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코레일 측은 서면 답변을 해왔다. 승무원들의 복직 여부는 향후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지급된 임금은 법에 따라 승무원들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학을 졸업하-
취업하고 곧바로 들어온 첫 직장이니까 아무래도 KTX 승무원이라는 직종을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런 설레임 그리고 두려움. 24살 미정 씨가 37살이 됐다. 결혼도 했다. 남편은 아내를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 차라리 그 돈 갖고 예전에 그렇게 힘들었던 일 안 하면 안 되냐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몇 날 며칠을 울었어요. 대법 판결이 나고 너무 인정할 수도 없고 억울하고 그래서 근데 제가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더니 이게 정말 그걸 꼭 해야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왕이면 좀 즐겁게 하라고. 늘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도 몇 년 전부터도 계속 이번에만 조금 하면 나아질 것 같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하면 안 돼. 아 그만 둘 수 있을 것 같다. 오늘도 아침에 이번에만 하면 끝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 뭐 그게 뭐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뭐 속으면서 그냥 믿어주면서 보내주죠. 갔다 와라, 잘 갔다 와라. 남편의 배웅을 받고 나선 길. 미정 씨는 얼음장 같은 길바닥에서 다시 몸을 낮췄다. 이것이 끝일까? 이번만 하면 끝날 것 같다고 남편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모든 제가 아끼는 사람들이 이런 경험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끼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경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11년 금방 지나왔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애초에 사람은 쌍갑세, 뭐 특히 저희 같은 여성, 젊은 여성분들은 짤 그 한참 이쁘고 좋을 시기에 고시기에만 잠깐 쓰고 버린다라는 애초에 그런 생각을 그것도 공기업 철도 청이었을 때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자식들은 절대 그런 일을 안 겪을까요?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단식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우리를 사찰을 투쟁을 했습니까? 얼마나 KTX 여성 무원들의 11년 싸움. 우리는 무관심했다. 그러는 동안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들 사이에 재앙이 돼버렸다. 무엇이 사용하는 노동 존중의 시대입니다. 알랑하게 말랑하는 노동 존중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허지고 KTX 여성 무원들의 싸움을 우리가 주목했더라면 세상은 조금 달랐을까. 그렇게 싸울 힘으로 다른 데 취업해 돈을 벌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떠났어요. 근데 끝까지 남아있는 노동자의 생각은 이렇게 누군가 끝까지 싸운다는 것을 보여줘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끝까지 남는 거죠. 누군가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 그래야 언젠가 세상이 변한다. 그래서 33명의, 아니 34명의 KTX 해고 승무원들은 지금도 싸우고 있다.